아, 아미코 여기 앉아요. 제주도에 가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간 적 있어요? 네, 2년 전에 갔어요. 언니는요? 저는 작년에 갔어요. 어땠어요? 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아, 아미코 여기 앉아요. 제주도에 가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간 적 있어요? 네, 2년 전에 갔어요. 언니는요? 저는 작년에 갔어요. 어땠어요? 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Let's practice one by one. 아, 아미코 여기 앉아요. 여기, here. 여기. 앉아요, sit. 앉아요. 여기 앉아요, sit here. 여기 앉아요. 제주도에 가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It seems to. 은 것 같아요. 많은. Many. 많은 것 같아요. It seems to be many.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는 사람. People to go to Jeju. 제주도에 가는 사람. How do you say people to go to Korea in Korean? 한국에 가는 사람. 한국에 가는 사람. 제주도에 가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Yes. 제주도에 간 적 있어요? 저기 있다 is used when you say about experience. It is used in questions to ask about others' experience.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Jeju?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네, 2년 전에 갔어요. 2년 전에. 2 years ago. 2년 전에. 네, 2년 전에 갔어요. Yes, I went to Jeju 2 years ago. 네, 2년 전에 갔어요. 언니는요? In this conversation, 언니는요 means Have you ever been to Jeju? A meaning of your ending depends on the situation like this. 언니는요? 저는 작년에 갔어요. 저 is a humble expression of not I. 작년에, last year. 작년에. 저는 작년에 갔어요. I went to Jeju last year. 저는 작년에 갔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How was it? How was your trip? 어땠어요? 어땠어요? 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태풍, a typhoon, 으로 is a particle, means because of. 태풍으로, because of a typhoon. 태풍으로, 바람, wind, 바람. 지만, a connective ending, it means but, 지만.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The wind was very strong because of a typhoon, but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It was fun. 재미있었어요.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Now watch the video again with speaking sentences. 아, 아미코 여기 앉아요. 제주도에 가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간 적 있어요? 네, 2년 전에 갔어요. 언니는요? 저는 작년에 갔어요. 어땠어요? 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아, 아미코 여기 앉아요. 제주도에 가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 간 적 있어요? 네, 2년 전에 갔어요. 언니는요? 저는 작년에 갔어요. 어땠어요? 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재미있었어요. Today's words.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많은. 많은.
제주도에 가는 사람. 제주도에 가는 사람.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 작년에. 작년에. 태풍으로. 태풍으로.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Did you enjoy this lesson? If you want more Korean lessons,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